이걸 분명만 넘기고 20대 국회만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큰 코를 다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퇴임한 검찰 간부들을 대거 발탁 공천해서 이들이 원내에 진입해서 사실상의 검찰의 이익에 반하는 검찰 개혁을 막아주는 이런 경풍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듯한 야당의 생각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20여일 만에 검찰 개혁 회의가 열렸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성남 새로운 촛불들의 힘을 목도하고 있는 불과 사실 뚜렷한 진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여기마다 교육 장관이 자리를 물러났습니다만 조국 장관과 함께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법무부에서 애쓰는 점에 대해서는 또 간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노력이 좀 더 현실화되고 국민들 앞에 다가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금 조국 장관이 밑그림을 그리고 만들어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성과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정 그리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건 배당 처리 규칙도 어느 정도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사건 배당과 정관적인 관행을 현직 검찰에게는 권력이 원천이고 퇴직 검찰에게는 벼락부자가 되는 원천입니다. 그리고 전현직 검찰이 국민적 사회적 공통의 희망에 속에서 특권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특위는 이번 오늘 전관대의 문제와 사건 배당 시스템화 방안에 마련해 특히 역점을 두어서 이미 법무부에서 장관이 만들어 놓고 한 그 시스템을 성과로 만드는데 함께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에 오늘도 깊이 공식적인 반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 야당과 사실상 협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 저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생각에 기존 검찰들이 되어 있다면 결코 이번 분명만 넘기고 20대 국회만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큰 코를 다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퇴임한 검찰 간부들을 대거 발탁 공천해서 이들이 원내에 진입해서 사실상의 검찰의 이익에 반하는 검찰 개혁을 막아주는 이런 경풍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듯한 야당의 생각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총선의 가장 큰 대국민적 이슈는 검찰 개혁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더 큰 분노의 판열이 되고 더 근본적인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 개혁을 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